원래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 프로토스는 하나의 멀티를 더 가져가면서 돌려야 될 시점에 더블 넥서스의 힘만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테란이 멀티가 느낌 늦었지만은 나름 효과도 받고, 이거는 신선수가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 2멀티가 더 빨라요, 또 신의승이. 네, 지금의 리버로 사실상 뭔가라도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상대방의 드랍십하고 이제 경로상 겹치면서 리버를 그냥 온전한 리버를 아무것도 못하고 잃는 것보다 낫다 그냥 뺀 건데, 그냥 원래는 갔어야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리버를 이렇게 수비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태균 선수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거기다가 네, 이쪽에서 유닛 하나, 저쪽에서 유닛 한, 둘 선업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난전이 아니라 그 아기자기한 여기저기서 네, 찌찜찌찜 하는 뭐 이런 식의 난전이 지속서 정말 잘하거든요. 네. 자, 소스 컨트롤. 아주 이제 뭐 빛을 발하고 네. 네, 다음 작전 준비합니다. 김태균 비와 맞으면서. 김태균 선수가 어떤 그 마지막 필살기를 쓰네요. 근데 이게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확장을 늘려가면서 정면 승부를 보기에는 김태균 선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스캔이 이제 곧 완성이 되면서 그 스타게이트를 얼마만큼 빨리 확인하느냐, 신인 선수.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런 그 도박적인 수를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옵저버며 보며 이렇게 상대방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그 견제 플레이를 해주면서 차곡차곡 탱크와 벌처 또는 탱크와 볼리앗이 많이 쌓여있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타이밍 신이승이 잡기 전까지 시간 끌면서 좀, 예, 캐리어를 모으면 된다 이런 판단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몸동이 사실 안 갈 수가 없고 아주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합니다. 네. 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신의승이요. 근데 지금 신인 선수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정찰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볼 수 있죠. 스캔까지 자, 확실히 봤어. 예. 확실히 봤어. 바로 움직이죠. 그렇죠, 나가야죠. 예. 왜냐하면 신인 선수가 지금 정찰을 꾸준히 해봤더니 원래는 지금 타이밍에 미네랄 멀티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을까 의심해 볼만 했던 거죠. 뭔가 다른 수가 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게릴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태경 선수가 병력에 집중해가지고 드래곤이 막 한 부대씩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이상한 거예요. 예. 지금 위기입니다. 이거는요, 입구가 조여지면 캐리어 나와도 소용없어요. 네. 왜냐, SCV 동반에서 미사일 터렛만 지어줘도 이 전진 라인 앞마당 쪽 넥서스만 날려대거든요. 최대한 빨리 움직일 때 시즌이요. 전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앞마당 이후에 자원이 풍부한 예, 선멀티까지 확보한 테란인데, 예, 지금 캐리어 나와도 앞마당은 네. 밀립니다. 그러면 네. 본진 자원 하나만 가지고 있는 프로토스가 네. 캐리어 뛰어봤자 추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사일 터렛만 지어도 캐리어 2개 나오는 걸로 어려움도 없거든요. 그 문제는 캐리어가 나와도 이 경기를 잡으려면 앞마당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캐리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4기가 다지 또 무언선으로 캐리어 차단사라고 총알값을 봅니까? 네, 초점이 맡겨있는 미사일 터렛 5, 네, 저런 그 터렛 신공 이것만으로도 지금 캐리어가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네, 빈틈 없는 신인 선수, 거기에 원팩 원스타포트 잘 쓰지 않는 전략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자원 쓰는 신인 선수는 여유가 있는데 12시간 돌아가요. 첫 경기는 입장과 다전제거든요. 첫 경기는 좀 적당한 선에서 좀 그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네, 거의 앞선 분위기인데요, 신인 선수. 네. 캐리어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예, 예. 물론 그 몽환 2 버전, 몽환 2 버전 들어와서는 프로토스의 테란전이 3-3 동률을 이루고 있긴 했습니다만, 예, 몽환 1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변한 것도 사실, 특히나 토스의 테란에 있었던요 없고, 몽환 1까지 합친다면 11-5로 프로토스가 좀 크게 앞서 있는 맵인데다가 신의승이 가장 싫어하는 한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란이 압도적으로 기선을 잡는다. 아, 이건 2경기 3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예. 글쎄요, 김태형 선수가 지금 현재 뭐 캐리어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4기 근데 공격을 가지 못한다는 점인데, 왜냐하면 공격 가면 바로 예, 본진을 올라올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본진 올라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공격 간다는 건 다른 것으로요. 자, 신은 선수 상대편 뭐 거의 코너로 몰아놨고 뭐 추가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면 초과인 가운데 신승의 이제 뭐 끝내 카드는 네. 무엇일지. 뭐 리버가 와서 흔들어주는 게, 진작에 리버가 나오자마자 활약했어야 할 리버가 묶여 있었다라는 게 너무 큰 아픔이죠. 네. 자, 신승 거의 네, 끝내 병력들이 네. 가죠. 네, 이거는 이제 소소하게 계속해서 이제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그냥 골리아 탱크로 밀어붙이면 이건.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계속 가면 뭐, 별 수 있을 확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12시 쪽의 견제는 신인 선수에게 큰 피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네, 신인 선수도 저정도 변경이면 이제 더 압박해서 입구 쪽을 완전히 봉쇄시킬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건 네,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신인성 전진해야 돼요. 드래곤 저렇게 불쌍해 보인 네. 드래곤 진짜 처음이네요. 네. 그렇죠, 올라가야죠. 자,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정도로 유리한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괜히 어쩌고 캐리어 아주 힘들게는 맞고 했고 한 여덟 기 모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캐리어 때문에죠. 끝날 때 끝내야 돼요. 끝낼 수 있는데 전략의 맞승부에서 신인 선수의 판단. 준비된 어떤 그 전략의 상성에서 네. 김태훈 선수가 너무 밀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드래곤으로 좀 침착하게, 막는다고 한다면은, 테란의 실수를 좀 힘입어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본진에 입성했던 내기 벌처의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금은 김태훈 선수 입장은 설마 원팩 원스타 포트를 쓸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죠, 김태근 네. 선수. 자, 최후 방어선이 거의 무너지는 모습인데, 드라곤도 거의 다 적을 입고 죽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김태근 선수가 투패까지도, 상대의 투패까지도 어느 정도는 막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팩 원스타, 토스전 원팩 원스타가 그게 어느 시절 빌드입니까, 사실. 예. 네. 네. 심해서, 뭐, 다른 데 친 것도 없습니다. 캐리의 몸통을 향해 계속 타격하고 있어요. 인터셉터 채우기 좀 버거워요, 지금. 네. 2기가 추가되었습니다만 또 2기가 잡혀갖고 4기 예. 던지네요. 7기 김태경과 신의 대결. 신의 선수의 초반에 높아진 7기 상대편의 이거는 다른 연기시간으로서는 드랍식으로 그냥 승격하고 들어갔는데 좋았어요. 네, 김태경 선수 나름대로 테란 상대로 였던 더블렉서스가 자주 나오는 빌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선택이 결국 악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상대가 그냥 원팩 더블 커맨드를 해줬으면 김태훈 선수 좋았겠죠. 하지만 역시 전략가 신인성은 달라도 다른 전략가라는 거죠. 네, 몇바르게 확장가지고 김태훈 선수는 대기차게 다 있어요. 그런 빌드가 네, 김태훈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신인성 선수에게 1경을 안겨준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 스타리그에서만 신인성 선수에게 직면이 2연패라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몽환팩을 펼쳐서 신인성과 김태경의 대결. 신인성의 초반 기가 막힌 작전의 승리를 통해 상대편의 승리를 거두고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